태산아, 네. 요번에 3.1절이 몇 돌인 줄 알아? 102돌. 102번, 예. 102번째인데, 뭐 했어? 나도 좀 애썼어. 근데 너무 허탈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내 짝꿍놈이 참 많이 웃겼거든. 정말 웃겼어, 그놈은. 개그맨 이상이었었어. 이용률이 그래서, 아주 난 아, 그놈 짜증나네. 말고. 이 되게 웃겨서 너는 개그맨보다 더 위다. 그래서 개그장이다, 넌. 개부장이. 그 개부장이가 개그맨인 거.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웃겼냐면, 나보러 너 3.1절 뭐 했어? 이래. 뭐였니? 뭐 TV 보고 있었지? 이랬더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 생각했어. 우리 할아버지를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이래. 뭐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원래 33인이 아니라 34인이야. 그 34번째 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태극기 들고 나가신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만세 부르셨어. 어디서? 다락방에서 숨어갖고. 굉장히 웃기는 놈이야. 아직 그런 생각도 막 했어. 요번에 그 3월 1일 날. 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얹혀가지고 뭘못 먹었어. 네가 뭐 먹으라 그래갖고, 그 뭐냐고,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나 어쨌잖냐. 돼지고기 향수요? 홍홍하고 이렇게 해서. 아, 그거. 그거 먹고 나 얹혔잖아.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됐어. 근데 3월 1일이야. 성인인데 가만히 있는데, 나름 곡도 많이 쓰고, 곡도 내가 써서 부르고, 바꿔 부르는데, 허탈감의 느낌인가, 갑자기. 난 뭐, 나이 다음에, 저 사람이 가수고 연예인인데 작품자인데 저 사람이 뭘 만들었을까? 그러면 내놓을 곡이 없는 거야. 뭐 얄미운 사람을 내놓냐? 내가 무슨 바람 한번 치고 다를 내놓니? 그렇잖아. 의미 있는. 근데 물론 얘네들도 다 의미 있지. 얄미운 것도 아주 의미가 있거든. 사랑은 창밖에 빗물이 의미가 있지. 근데 그걸 떠나서 의미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 가슴 절절한 거. 그래서, 3월, 이 전체,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가슴에 담을 노래가 뭐 있을까 해서 가면서 했는데 갑자기,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찾아봤더니, 제목은, 처음엔 제목, 정말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무궁화 꽃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나와. 그건 노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궁화 무궁화 이렇게 두개 썼더니 이 가사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 꽃 제목은 우리나라 꽃입니다. 함희영 선생 작곡, 박정호 선생 작사. 그래서 이거 봐라. 너무 너무 짧고 너무 너무 간결한데 거기서 오는 이 메시지 오는 게뭐그 포스라 그러지. 그게 막 가슴이 막 지진이 나는 거야. 나 만들자, 이거. 그리고 딱 4시간에서 5시간을 그 가사를 놓고 보고 있었어, 이렇게.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벚꽃, 벚꽃, 일본 꽃. 그렇잖아. 그래서 벚꽃 축제는 많은데 왜 무궁화 축제는 그닥 많지 않을까? 왜? 3월에 3일 만세할 때 무궁화 꽃 들고 있던 분들도 계셨단 말이야. 무궁화 꽃집 들고. 그런데 무궁화 가지래도 그런데 벚꽃 축제가 유독 많은 게 3월, 4월 뭐 이랬단 말이야. 삼천리 강산에 펴 있는 게 우리나라 무궁화꽃인데 그닥 많지도 않아. 많이 더 피우고 싶어. 근데 결국 알아낸 게 무궁화꽃은 꽃이 아니더라. 우리더라. 우리 민족이더라. 그래서 내가 요거를 계속 네 개의 줄을 보고 썼던 게 무궁화 나라. 또 우습잖아. 초가집 재밌잖아. 초가나 초가집, 초가집이나 초집이나 그 똑같으니까 무궁화 꽃이나 무궁화나 무궁화 꽃이나 꽃화자 쓰니까. 그래서 무궁이라는 게 공간이나 그 시간 따위가 끝이 없는 그런 뭐 그런 거봐 그런 무궁화다. 거기다 꽃이 붙이니까 섬세함과 단아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그거 넣었어. 가사를 무궁화 꽃이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피는 꽃, 우리 가슴에 넋이 서린 꽃,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꽃,
그리고 피어나라 우리의 꽃 아름다운 그 모습을 섬세하고 고운 자태 고결함을 잃지 말아라 무궁화 그 썼어. 교과서에 쓰여야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 언제 이거는 어떤 생각도 가졌냐면 아 국악 큰 사람이 불러도 좋고 우리 큰 놈이 성악한 놈이 불러도 좋고 소프라노 하시는 소프라노가 불러도 좋고 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이가 불러도 난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의 심정으로 무궁화꽃이 돼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 같이 무궁화 함희영 선생의 그 우리나라 꽃을 부르면서 그걸 불러주면 내가 무궁화 나라를 이어서 불러볼게. 그거 넣어줘봐. 띡스리 남나가 갈게. 무궁화